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요즘에 저의 하루가 어떤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항상 너무 바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라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하곤 하는데, 진짜 요즘에 너무 바빠요. 특히 이번 주는 영상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평소와는 달리 많이 못해가지고 영상이 막 뜨문뜨문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강박이 생겼어요. 데일리를 영상 작업을 안 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 왠지 찜찜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때 영상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뭔가 마음속으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영상 작업을 많이 못했다면 다음 주에 좀 분발해가지고 더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모르죠. 바쁜 일은 또 언제나 발생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또 해야죠. 제가 어느 순간 구독자 명수를 잘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나한테도 이제 드디어 10만 구독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구독자분들은 뭐 road to 100k 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묵묵히 제 작업을 할 마음이 큽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고 자라면서 지금까지도 힙합 음악을 즐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또 반가운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메간 디 스탈리온이 BTS의 RM과 콜라보를 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이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뭐 조회수 여전히 폭발적이죠? 메간 디 스탈리온과 BTS의 RM, 이분이 협업한 네버플레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 뮤직비디오 아쉽게도 우리 RM 남준님의 실물 모습은 영상에 나오지를 않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대체됐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메간 디 스타일리온 같은 미국에서 탑 여성 래퍼와 BTS의 RM님이 작업한다는 게 대단해요. 대단하면서도 약간 놀랍지도 않아. 왜 놀랍지도 않냐면 3, 4년 전만 해도 BTS가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 누구랑 작업을 했대,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정국님이 뭐 센트럴C와 작업을 했대 하면, 와, 센트럴C와 작업을 했다고?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다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BTS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BTS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거는 응당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까지 된 거죠. 게다가 이번에 메간 디 스탈리온의 이 네버플레이라는 싱글은 좀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메간 디 스탈리온이 유키치바 상이랑 협업을 한 마무시가 초초초초 글로벌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안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을 했어요. 사실 유키치바상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 아티스트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하고 너무 기분 좋고, 아, 역시 BTS의 위상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 아직 안 봤습니다. 그냥 남준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음악도 어떤지 아직 잘 모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간 디 스탈리온과 BTS의 RM님이 협업한 메가 네버 플레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핀보 같은 게임의 컨셉인가 봐요. 저는 이런 트랙이 메간 디 스탈리온 음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강한 베이스 음이 인상적인 어떤 드럼 사운드. 근데 메간 디 스탈리온의 목소리는 다른 여성 래퍼들과는 달리 좀 목소리가 낮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사운드에 오히려 제일 잘 어울리는 여성 래퍼라고 생각해. 물론 뭐 아이스 스파이스도 있는데 아이스 스파이스는 좀 드릴 쪽에 가깝잖아요. 메간 디 스탈리온이 이런 우리가 아는 뭐 트랩 기반의 어떤 이런 리듬에서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거지.
사실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뭔가 저는 이전 영상이 마무시 반응 영상이었잖아요. 마무시는 반응 영상 찍을 때도 느꼈지만 영상 자체에 대한 개성이 너무 뚜렷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얼마나 개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메간디 스타일리언과 에이시안 아티스트가 협업했을 때 어떤 그런 아주 뚜렷한 개성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메간디 머리가 약간 한국 아이돌 머리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아니 이렇게 랩이 벌스가 좋았는데 왜 저는 메간디 스타일리온의 루키 시절을 봤을 때 왜 그렇게 인상이 깊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지? 내가 듣는 알아보는 어떤 귀가 부족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계속 turn up 하는 곡이야. 5, 6, 7, 8. Let them know we on the way. 훅이 캐치하네요. 단순하고. 근데 요즘 이런 훅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추세긴 하죠. 오. 언제부턴가 RM님의 랩핑 스타일 앨범을 들었을 때 되게 낮고 돕하고 컨시어스한 랩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메간디 스탈리온의 음악 스타일은 사실 좀 트렌디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 둘의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낮은 톤의 목소리가 예전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어. 도파인데 염세적이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RM님의 플로우는 갈수록 뭔가 정제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아 진짜 이거 너무 아쉽다. 뭔가 영상이 만들다 만 느낌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의 퀄리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RM님의 부재가 큰 게 너무 아쉬워. RM님이 여기 등장을 같이 해서 영상을 찍었으면 뭔가 마무시 같은 파급력이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6, 7, 8. Let me know you on the way. 곡 좋네요. 좋은데 아쉬운 점이 많아. 아니 워낙 마무시에 대한 잔상이 좀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개성이라든가 RM님이 없는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음악이 좋은데 마무시라는 곡 자체의 개성과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컨셉 자체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 이 곡 자체는 저도 좋아요. 트렌디하고 좋은데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뮤직비디오건 음악이건 약간 그런 점이 아쉬워. 아니 당연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상급 탑 여성 래퍼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의 래퍼와 콜라보 한다는데 당연히 박수치고 응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워. 그래도 저는 이 곡이 마음에 들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강한 베이스음에 막 턴업 시키는 그 플로우, 그리고 메간디의 그 무겁고 약간은 좀 낮은 목소리와 RM님의 약간 높하고 컨셔스한 그런 플로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내 귀에는 계속 들어볼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고. 워낙 메간디 스탈리온 같은 정상급 래퍼들이 이런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어떤 에이시안 컬처? 에이시안 바이브를 되게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